AI 이미지를 무료로 생성할 수 있는 툴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유료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컴픽 U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컴픽 UI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강조를 드렸지만 비록 코딩을 할 줄 몰라도 어느 정도 툴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워크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매력으로서 사용하기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컴픽 UI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워크 플로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차차 여기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룰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여기 화면에는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컴픽 UI 설치에 대해서 몇 번 다루긴 했는데요. 간단히 한 번 더 언급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픽 UI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GitHub 사이트인데요.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설치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인스톨에서 다이렉트 링크 투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받게 되면 저와 같이 이렇게 어떤 특정 드라이브에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파일이 있기 때문에 통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픽 UI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확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커스텀 노즈 이 부분이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거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네, 보면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로라, 업스케일 모델 등등등 다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다가 폴더에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배치 파일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화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매니저라는 이거를 처음에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 이걸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사전에 설치하면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설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링크로 남겨드릴 건데요. 컴퓨 UI 매니저라고 써있죠. 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이제 컴퓨 UI 폴더에 들어가서 커스텀 노즈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살짝 클릭을 해주시고요. CMD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명령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자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주소 복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화면에 git clone 해가지고 아까 주소 복사한 거 있죠? 그걸 붙여넣기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바로 다시 끄고 재실행하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매니저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차후에 또 깔아야 될 확장 프로그램들도 엄청 많은데 그 부분은 순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웹 공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워크플로우가 엄청 많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응용해서 변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높다고 하면은 그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기초적인 것부터 다뤄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부터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될까요? 자, 그림을 생성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의 가장 맨 위에 있던 게 뭐였죠? 바로 체크포인트 모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컴픽 UI에서도 체크포인트 모델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dd Node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Loader 이 부분에 클릭해주시면 항목들이 뜨는데요. 자, Load Checkpoint 또 Lora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Checkpoint를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했던 Checkpoint 모델이 뜨게 되고요. 자, 모델이 있으면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립 텍스트 인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프롬프트라고 써있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눌러주셔서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여기 노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드를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이렇게 클릭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크기도 물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잘 보면 노드에 이런 색깔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같이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상 없이 연결이 되죠. 만약에 연결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었을 때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해서 힌트를 잡아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자,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또 하나 만들어도 되지만 이러지 말고 이걸 클릭해서 Alt를 누르게 되면 Alt를 눌러서 이렇게 끌게 되면은 또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노드를 그대로 연결된 상태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를 누른 상태를 Ctrl C 누르고 Ctrl Shift V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달라지죠? 그대로 연결된 상태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다시 또 노드 연결을 할 불필요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프롬프트라고 써있죠. 아까는 보여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좀 고쳐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 타이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을 눌러서, 여기는 이제 우리 파지티브, 긍정 프롬프트로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예상하시듯이 타이틀을 눌러서 네거티브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지금 색깔이 다 회색 계열이다 보니까 좀 심심하죠. 만약에 구분 지어주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컬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린으로 바꿔주고 네거티브를 레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구분 지어줄 수가 있고요. 체크포인트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색깔까지 바꿔졌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모델이 두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죠? 이따 같이 한번 모델 삽입하는 것까지 추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뼈대만 갖추고 시작을 하죠. 자, 모델하고 프롬프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물감 통에 이런 것들을 부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을 통해서 K 샘플러라는 공간이 바로 나오는데요. 자,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고요. 자, 보면은 여기 비어져 있던 모델. 자, 연보라색이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결시켜주고, 네, 여기는 이제 컨디셔닝에 파지티브 붙여놓고, 여기는 네거티브였기 때문에 네거티브 연결해주고, 자, 요거는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뭔가 여기다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자, 이 노드를 그냥 그대로 한번 끌어서 이렇게 해서 살짝, 자, 마우스 버튼을 놓게 되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연결해야 되냐면은 바로 여기 Empty Latent 이미지를 눌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미지는 바로 여기 공간에서 버무려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들 이런 것들은 조정하면서 이미지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졌죠. 512, 512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미지를 만들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기 부분을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버튼을 놓아줍니다. 놓아주게 되면은, 자, VAE 디코드라는 게 있어요. 샘플러라는 곳, 공간에서는 일종의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코드로 전환이 되었고, 그걸 다시 우리 RGB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디코드가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결이 된 것이고요. 자, 보니까 여기 반갑게 또 VAE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맺어주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게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미지라는 게 반갑게 나왔죠? 끌어넣고 마우스를 놓게 되면은, 자, 세이브 이미지든 프리뷰 이미지든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세이브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아웃풋 폴더에 말이죠. 자, 그러면 시드는 그냥 이렇게 랜덤으로 놓고요. 스텝 수 28, 그 다음에 샘플러 네임은, 자, 이걸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 스케줄러는 케라스로 선택을 하고요. 디노이즈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나오는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한0.5 정도 해서 실행을 할수 있도록 하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많은 그런 프롬프트가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터피스라든지 아니면 뭐 베스트 퀄리티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하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고요. 네거티브는 그냥 조금만 적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한번 적어 놓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SDXL 모델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른 설명이 시작되니까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폴더까지 같이 띄워놨는데요. 우리가 컴피 UI 아까 기억하시죠? 모델 들어가게 되면 여기 체크포인트에 이 모델이 삽입되어 있어야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모델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또 갖다 놓게 되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그 경로를 지정을 해줘서 똑같이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게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 파일을 받으셔가지고 잘라내기를 통해서 옮겨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어디다 놓냐면은 이 컴피 UI 폴더에 들어가서 자, 이걸 붙여넣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열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뒤에는 그 이름을 바꿔서 example를 없애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열어줘야 되는데 메모장으로 편집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S 코드라고 이거로 연결이 바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복잡해 보여도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바로 경로 부분만 바꿔주면 되고요. 지금까지 내가 주로 사용하고 있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이나 로라가 담긴 그런 경로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 한 번만 하게 되면은 파일을 옮길 필요가 없이 상당히 편리하겠죠. 네, 제가 이제 D드라이브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D드라이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 있고요. 이걸 그대로 경로 복사를 해서 바꿔줄 수 있게끔 하고요. 여기다 바로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닫아주고요. 자, 그러면 파일이 여기서 이렇게 놓아져 있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재실행을 해줍니다. 네, 바로 뜨죠. 컴피UI는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보면은 어떤가요? 아까는 두 개밖에 없었는데, 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체크포인트 모델이 바로 이렇게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 폴더 안에 모델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델을 선정해서 그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천천히 해야지 녹화 화면에서 좀잘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고 이렇게 끌게 되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SDXL이 아니라 뭐 다른 모델을 한번 할수 있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는 이 디노이즈 강도를 0.5로 놨었는데 1로 바꿔서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Q 프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금방금방 실행이 되죠. 네, 이렇게 귀엽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눌러주면 또 하나 만들어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워크플로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